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고 싶은 아이템을 하나 샀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박싱을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할 제품은 제가 뒷북으로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를 했어요. 아이폰 13 일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핑크 컬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폰 13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연말 연초에 모임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 지인분들이 유난히 14 프로로 바꾸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브이로그를 찍거나 사진을 찍을 일이 꽤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아이폰 카메라에 한계점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구매하기 전에도 저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12프로를 쓰다가 그냥 동생을 줬거든요. 그 이유가 프로 모델이 너무 무거워서 쓰면 쓸수록 진짜 손목이 좀 아프고 그 12프로 카메라 색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앞으로는 내 인생에 프로 모델은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년 만에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프로 모델이 역시 카메라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꿔야겠다 생각한 이후로는 컬러를 가장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강경 수급파였어요. 무조건 블랙이 예쁘다 주의였는데 요즘은 또 실버 모델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버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손맛. 짠. 이번에 실버 컬러가 좀 유난히 되게 화이트한 느낌으로 예쁘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버 모델로 구매를 했고요. 13 때부터 충전기를 이제 안 주잖아요. 그래서 박스도 굉장히 얇고 그냥 요 케이블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아이폰 언박싱만 하려고 촬영을 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14프로를 위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잔뜩 같이 구매해가지고 이거 하나씩 같이 뜯어보고 착용을 해볼게요. 얼른 강화유리를 붙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강화유리 세상 잘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쓰던 13 일반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제가 보는 앞부분은 진짜 큰 차이가 없고요. 확실히 후면 카메라에 있어서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립톡이랑 케이스를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먼저 케이스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브리치즈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구매를 하면 이런 예쁜 스티커들을 이렇게 잔뜩 담아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케이스 언박싱 하다가 이 투명한 필름을 안 붙이고 막 투명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요즘은 케이스 사면 이것부터 꼼꼼하게 확인을 해요. 이렇게 Fresh Things라고 적혀 있고 접시가 그려져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착용을 해보면은 실버 모델이 가뜩이나 화이트 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착용을 하니까 찰떡같이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접시가 화이트 컬러라서 실버 컬러에는 당연히 예쁠 것 같고 블랙 컬러 구매하신 분들도 되게 이렇게 포인트 되는 컬러로 예쁘게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튼 눌리는 것도 너무너무 잘 눌리고요. 유격 없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브리치즈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한 케이스는 세컨드 유니크 네임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가 그 엄청 털 복실복실 달린 그 곰돌이 케이스도 인기가 많고 몇 가지 좀 시그니처 디자인들이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마 여기 브랜드에서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컬러감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고요. 이게 핑크 컬러로 브랜드 명이 들어가 있고, 이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스트랩이 함께 달려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길이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어깨에 걸고 다니고 싶다 할 때는 좀 짧게 줄이고, 크로스로 연출을 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케이스는 재질이 하드 케이스예요. 그래서 착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 착용하니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저는 14%가 무겁다라는 걸 알면서도 구매를 하긴 했지만, 알고 들어도 진짜 무겁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캐주얼하게 입었다 싶은 날에는 이 케이스를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입은 것처럼 이런 캐주얼한 룩에도 이 케이스가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툭 걸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 확인을 할 때는 잠깐 이렇게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귀엽죠? 이게 이렇게 스트랩으로 걸었을 때는 당연히 안정감이 있지만, 하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 아랫부분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하드 케이스 치고는 뺄 때도 매끄럽게 잘 빠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사실 케이스 하면은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번에 진짜 예쁜 컬러가 있어서 요거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서큘런트라는 컬러고요. 애플 정품 케이스는 뭐 투명, 실리콘, 가죽 이런 재질들로 출시가 되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실리콘 케이스예요. 사실 애플 제품이 예쁜 건 아는데 가격대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쿠팡 할인가로 제가 구매를 했어가지고 정가가 69,000원인데 5만 원? 5만 100원 이 정도로 구매를 했어요. 지금 뜯어가지고 처음 보는데 진짜 이렇게 보들보들 맨질맨질하고 컬러감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이게 원래 아이폰을 켠 상태에서 착용을 하면은 불이 여기 컬러에 맞게 뿅 들어오거든요. 미쳤죠, 여러분? 실버 컬러에 완전 찰떡, 콩떡인 서큘런트 컬러입니다. 제가 아이폰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그 전에도 착용을 했었는데, 실리콘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좀 쉽게 이염이 된다고 하나요? 좀 쉽게 꼬질꼬질해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험하게 써서 그럴 수 있지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심지어 비싸.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실리콘 안 써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것까지만 써보자라는 생각에 구매를 한 케이스. 다음 제품은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서 여기 제품명을 띄워두도록 할게요. 사실 받았을 때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일반 투명 케이스랑 비교를 해보시면, 보통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간 케이스 경우에는 젤 하드 케이스라고 해서 옆부분은 TPU 소재고 뒷판은 하드 케이스, 하드 소재로 이렇게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체가 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 케이스예요. 투명 젤리 케이스. 근데 사실 이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소재감 자체가 약간 좀 저렴하지 않나. 보시면은 이렇게 길쭉한 타원이 있는데, 이게 살짝 볼륨감 있는 느낌의 실버 컬러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버 컬러에 착용을 해주면은 좀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의 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난무난한 케이스가 은근히 또 찾으려면 없거든요. 근데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이라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오늘 약간 제가 그레이 컬러를 입어서 그런지 오늘 룩에도 거울 셀피를 찍을 때 아주 찰떡같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요. 가격대가 있는 만큼 이렇게 예쁜 컬러 박스에 담겨져 왔습니다. 제가 폰을 바꿀 때마다 케이스티파이 제품을 꼭 하나씩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케이스티파이 케이스가 무거워요. 무거운데 진짜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고 보호력이 굉장히 좋아서 자꾸 재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이렇게 생긴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은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케이스티파이 그 몰에 들어가시면은 디자인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케이스 쇼핑하는 데만 한 시간이 그냥 후딱 갈 때도 있거든요. 제가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구매할 때 가장 빨리 고른 케이스예요. 이게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르세라핌의 그 자체 컨텐츠 영상이었어요. 근데 윤지님이 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 씬이 나오는데 이 케이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케이스티파이인 건 알겠는데 다른 어떤 브랜드 콜라보 제품인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상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안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케이스티파이가 좀 화려한 패턴이나 컬러감들이 돋보이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무채색 컬러들로 조합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구매한 실버 컬러의 아이폰이나 블랙 컬러의 아이폰에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들이 디자인만 고르는 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 컬러나 아니면은 그 소재감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렇게 무광의 블랙 컬러로 골랐는데 이 뒷판의 느낌하고 일체감 있게 떨어지는 그런 소재라서 너무너무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가 원체 무겁다라는 걸 알고 구매해서 그런지 이 케이스를 끼웠는데도 무겁긴 한데 뭐 진짜 못 들 정도로 무겁진 않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제가 그립톡을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도 뜯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네? 더 브리즈 에리아라는 브랜드고요. 이렇게 생긴 실버 메탈 그립톡을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메탈 그립톡 하면은 그 아비에무아 그립톡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무겁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유니크한 디자인의 다른 메탈 그립톡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29cm 쇼핑을 하다가 이 그립톡을 발견을 했는데 좀 빈티지한 무광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이 그립톡의 무드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립톡을 붙여서 사용할 투명 케이스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 케이스에 붙여서 쓴다면은 딱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제가 사서 예쁘다 예쁘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착용을 했을 때 찰떡같이 어떻게 이렇게 다 예쁜 케이스들만 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폰 케이스는 기종을 바꿔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한 제품 이상은 영업을 당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바꾼 아이폰 14 프로 언박싱하고 함께 구매한 케이스들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